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의 추정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앞 시간에서 우리 통계적 추정, 지금 모집단하고 표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 모집단의 어떤 성질하고, 그리고 거기서 추출을 해낸 표본의 성질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할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단어에서 느껴지시다시피 모평균의 어떠한 특성을 알수 없을 때 쓰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추정이죠, 추정. 그쵸? 모집단의 특성을 알지 못할 때 표본에서, 그쵸? 표본은 크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모집단보다는. 자,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거. 자,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혹시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거할 때, 뭐 출구조사,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이렇게 미리 결과 추측하는 거, 각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투표를 했어요. 그쵸? 선거 때 투표를 막 했는데, 방송국에서는 개표가 다 완료가 되기 전에, 추측을 하죠. 결과에 대해서 그 근거가 돼주는 게 이번 시간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모집단의 특성을 아직은 알지 못해요. 그쵸? 출구조사 같은 거 하시면 그때 나오는 사람들, 출구조사를 해갖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의 특성, 그쵸?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을 해갖고, 아, 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다, 누가 뽑히겠다, 누가 당선이 되겠다, 또는 이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하겠다,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지요. 자, 이런 작업들이 바로 추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설문조사,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를 얻은 결과로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일의 방향을 잡는다든지 그 근거로 대주는 게 바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 그렇죠? MA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자, 평균 M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이것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Z는 우리 표준화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평균을 뺀 다음에 N으로 이런 식으로, 아, 시그마로 나눠줬었죠. 자, 그래서 평균 m 똑같이 빼고요. 시그마가 뭐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루트 n으로 나눈 값, 그쵸?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것은 우리 뭘 따른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하고 표본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 확률값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실내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모평균의 실내 구간. 자, 우리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는 거는 표본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을 때, 그쵸? 표본 값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건 20대 남성의 흡연율.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20대 남성의 전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 뭐 2000명이면 2000명 수출을 이렇게 추출을 해갖고 이미 추출을 해서 얻은 대상들이 있겠죠. 그쵸? 추출을 해서 표본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 20대 남성의 흡연율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출을 해서 얻은 결과값, 그쵸? 평균이 있겠죠. X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X바가 예를 들어서 뭐 17%가 나왔다. 그쵸? 20대 남성의 흡연율이 17%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17%라는 거는 표본에서 조사를 한 거죠. 대충 모집단은 그러면은 평균 얼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가 되어주는 식이 바로 지금에 나오는 이 실내 구간이에요. X바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 1.96은 상수예요. 95% 실내 구간에서는 1.96, 99%에서는 지금 2.58이라는 상수를 쓰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은 신뢰도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저 상수 값은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얻은 X바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간의 간격, 이거를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만큼 사이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충
17%가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20대 남성의 흡연율은 16%에서 한 18% 사이에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헤어주는 그 식, 그쵸? 그 간격을 얘기해주는 그 구간에 대한 식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돼요. 자, 이 1.96하고 2.58은 상수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막 그냥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정규분포에서, 그쵸? 그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도 옮기지 못했는데 이 K 상수값 1.96, 2.58은 여러분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 0.95죠. 95%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나타나면 0.95고요. 반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되나요? 0.248, 27에 14, 0.475라는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표준 정규분포 표는 0에서부터 Z까지잖아요. 0에서부터 Z까지 여기가 0.475가 된다라는 거. 이 Z값, 이 값이 표니까 얼마다? 1.96이다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99%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99%라는 건 0.99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반으로 나눈 값 얼마예요? 0.248, 298, 495죠. 0.495까지의 확률의 Z값을 읽어준 게 2.58이라는 상수를 가질 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96하고 2.58의 상수는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근데 문제에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항상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신뢰 구간의 식, 표본 이 우리가 조사한 평균에서 상수, 신뢰도의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 이 사이로 신뢰 구간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다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따라서 x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여기를 뺀 값, x 마이너스, 그럼 x바 x바는 각각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얼마? 뒤에 붙은 상수값이 2배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그리고 최대 오차라는 게 바로 이 값이에요. 자, 표본에서부터, 표본 평균에서부터 모평균까지의 오차의 최대값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여기서부터, 그쵸? 얼마나 최대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뒤에 붙은 상수값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K 곱하기, 제가 K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뢰 상수예요. 이거 신뢰도에 따라서 붙는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이다. 신뢰도에 따라서 당연히 이 앞에 붙는 상수값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 우리 신뢰 구간 계산하는 이 식과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차 얘기하는 거, 뒤에 붙은 상수값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 같이 가질 수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 얻은 결과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를 추측하고자 할 때 그 범위가 되어지는 이론적인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신뢰 구간 계산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1번부터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표준 편차가 얼마래요? 2인 어떤 집단에서 크기가 얼마다? 64. 그쵸? N이 64인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얼마다? 표본 평균이 80이었다.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을 하면 신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80에서 지금 95% 1.96이라고 줬죠? 곱하기 A.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80 더하기 1.96 곱하기 A.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A고 B죠? 자, 그랬을 때 50 곱하기 A 더하기 B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 자리 누구 자리예요? 자, 표본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는 신뢰도에 따른 상수값 곱하기, 그리고 뒤에 오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자, 그래서
A하고 B는 다 얼마겠다? 루트 n분의 8분의 시그마 2, 즉 4분의 1이겠다.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분의 1이 돼서 50 곱하면 25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수학한 1등급 배 중에서 100개를, 그쵸? n이 100인 거예요. 100개를 뽑아서 측정했더니 평균이 얼마? x바가 800이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다? 20이었다. 자, 그랬을 때 평균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여라. 자, k값 1.96으로 둘게요.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여라. 어떻게 하면 돼요? 800 마이너스, 그쵸?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20.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m은 800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20. 자, 이거는 약분하면 2가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796.08에서부터 m은 800 그리고 803.92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신뢰 구간 그냥 계산을 하는 스탠다드한 문제였고요.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미 추출을 해서 나달의 수를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얼마다? 90알이고 표준 편차는 20이었을 때 신뢰도 95%래요. 자, 신뢰도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4알 이하로 하려고 한다. 자,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하면 되는가 물어봤죠? 여러분,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 뒤에 x바 플러스 나오는 거에서 x바 마이너스,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된다? 2 곱하기 신뢰도 95%니까 상수는 1.9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 4 이하였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양변에 2, 2 약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1.96 곱하기 20을 루트 n으로 나눠서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96 곱하기 20 얼마인가요? 6, 2, 12 그리고 9, 2, 18, 19. 자, 3.92, 6, 2, 12, 9, 2, 18, 19. 예. 그 동그라미 하나 있으니까 39.2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39.2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 1 이렇게 해서 양변 x자로 곱할 수가 있겠죠. 39.2 그리고 2 곱하기 루트 n, 그런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1은 2 그리고 2고 18, 19.6 루트 n. 양변을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곱해서 n의 값 계산을 해보시면은 얼마? 385라는 숫자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n의 값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뒤에는 신뢰 구간, 이거 사실은 숫자 계산한 거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100명의 논술 답안지를 임의로 추출을 해서 채점을 했더니 평균이 얼마다? 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0. 자, 신뢰도 95%. 신뢰도는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오차의 최대값, 여러분, 오차의 최대값이 뭐예요? 바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x바하고 이 m값수의 최대 오차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다? 이 뒷부분 나오는 거 있죠?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지금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1.96 상수 곱하기 지금 루트 n, 즉 100명이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이것분의 시그마 2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얼마다? 3.92가 답이 될 수가 있겠다.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마찬가지로 오차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
25인 표본을 뽑아서 N이 지금 25이네요. 자, 평균을 조사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L이었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2 곱하기 상수, 그쵸?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얼마다? L이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의 N은 얼마? 루트 25죠. 자, 그랬을 때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얼마로 하겠대요? 3분의 L로 만들겠대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식에서 바뀌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이 N밖에 없어요. 얘를 이렇게 해서 얼마가 안 되겠다? 3분의 1 L이 되도록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양변에 지금 3분의 1이 곱해졌죠. L이었다가 3분의 1이 되었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3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루트 상수 2, 이거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고, 자,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근데 3이지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9가 곱해지는 거죠, 실제로. 딱 그래서 N은 얼마다? 25 곱하기 9의 값으로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얼마? 225라는 값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의 값은 3번 225라는 값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실내 구간의 이런 식으로 길이를 건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시그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N의 값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N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L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라는 거. 왜요? N은 지금 여기 분모 부분에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L의 값은 떨어지게 돼요. 지금처럼.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그마. 또 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그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시그마가 커지면 L은 같이 커지게 되죠. 자, 여러분 식을 보시면서 이러한 관계들도 같이 이해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연습 문제 이어서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앞에서 지금 했었던 거, 우리 모집단에 대한 것부터 표본, 그리고 이번 시간에 실내 구간에 대한 것까지 쭉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보시면 확률분포 표가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을 때 평균하고 시그마의 값을 계산을, 일단 모집단의 평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3 하면 6, 이렇게 되죠? 10분의 6, 그 다음에 10분의 4, 따라서 10분의 얼마? 20, 즉 평균은 20이네요. 자, 여러분 모집단에서 평균이 20이면은 지금 추출을 했어도 EX는 얼마겠다? 평균 2 유지가 되겠다. 자, 그런데 시그마는 달라지죠. 자, 지금 크기가 9라고 했는데 N이 9죠. 시그마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분산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10분의 4는 그대로 되고요.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10에 2를 제곱하면은 4. 그래서 4, 3, 12 더하기 10분의 3, 3은 9, 2, 18, 그리고 10분의 4, 4, 1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쭉 계산해서 지금 넣어보면은 16에다가 32에다가 18이니까 50이 되겠네요. 10분의 50, 즉 5가 되겠죠. 자, 이게 분산이 아니고 제가 지금 계산한 거는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여기서 누구를 빼자? 평균의 제곱을 빼자. 자, 그래서 분산은 얼마겠다? 5에서 4를 빼게 되니까 1이 되겠죠. 자, 분산이 1이면 시그마도 1이에요. 아이고. 자, 평균은 아까 2라고 계산을 했고요. 여러분 시그마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N으로 나누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시그마 X 바에 대한 거는 얼마다? 3분의 1이 돼야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EX 바하고 시그마 X 바의 합은 얼마다? 두 개를 더하면 2하고 3분의 1 더하면 3분의 7, 이런 거 얻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간단히 풀 수가 있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보시면 모집단은 정규분포 뭘 따른다?
80의 4의 제곱을 따르고 그 다음에 크기가 n인 표본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 크기가 n인 것을 뽑았대요. 자 그러면 표본은 뭘 따라요? 80의 루트 n분의 4의 제곱. 자 이것을 따르겠죠. 자 그랬을 때 p 80 그리고 x 92 이게 누가 같다? p 80의 x 바의 80 이,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키는 대로 보면 일단, 우리 정규분포기 때문에 표준화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80에서 80을 빼기 때문에 이쪽은 0이 되고, z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2에서 80을 빼면 12, 4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3이 되겠죠? 자, 이쪽은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똑같이 0이네요. 자, 0 되고, 그 다음에 z 바 이렇게 쓴 다음에, 82에서 80을 뺀 다음에 루트 n분의 4로 나눈 거 이렇게 같아지겠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지금 0, 0 똑같아졌기 때문에 얘가 3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위에가 지금 2예요. 따라서 루트 n분의 4 분의 2 이런 식으로 한 게 3이 되려면 n이 얼마였다? 36. 그래서 3분의 2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2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질량 X의 분포는 무엇을 따른다? 3번 보시면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의 질량 X의 분포는 무엇을 따른다? 정규분포 N의 120의 8의 제곱을 따른다.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크기가 각각 16인, 그쵸?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추출을 한 표본들은 뭘 따를까요? 평균은 그대로 120인데, 16개를 지금 뽑았기 때문에 16으로 나누게 되면은,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병우가 추출한 표본은 어떻게 되어라? 118에서부터 x가 124 이하가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혜는 어떻게 되어라? 116에서부터 121 이하가 될,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표준화 해보면 p 118에서 120 빼게 되면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z는 124에서 120 마찬가지로 4를 2로 나누니까 2. 자, 이 값은 얼마예요? 0.1 0.34에서 2.0, 0.48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예요? 2에다가 0.82라는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다에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보면 116에서 120을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4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121에서 빼게 되면 0.5 이렇게 되겠죠. 0.48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0.17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0.67. 자, 그래서 얘도 일어나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0.82 곱하기 0.67 계산해 보시면 0.5494 이런 식으로 1번 답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냥 간단히 두 개 두 개 따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 쉽게 계산 표준화해서 풀 수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정규분포 M의 식은 제곱, 그쵸?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N2인데 지금 보시면 N1이 N2보다 더 작대요. 보건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은 X바, X1바, X2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F하고 G 그래프 모양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추출을 했다고 해도 평균은 똑같이 유지가 되죠. 자, 그래서 평균은 두 개가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루트 N1분의 시그마 제곱 하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똑같고 루트 N2의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평균은 m, m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이 평균 m에서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럼 누가 f고 누가 g겠느냐? 지금 보시면 n이 n1보다 n2가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다. n2 그리고 n1이 여기 들어가는데 분모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쵸?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n2가 더 크다 그러면은 n2분의 시그마 이게 이 값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로 얘기를 하자면 뒤에 값이 그쵸? g가 누구보다 지금 보시는 이거 f보다 시그마 값으로 따지면은 더 작은 값이 되겠다. 왜요? 얘가 지금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n1이 n2보다 더 작다? 작은 걸로 나눴기 때문에 더 큰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니은하고 디귿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디귿이 바로 디귿 보시면 이렇게 더 넓게 퍼지면서 이렇게 낮게 돼 있죠. 그쵸? 이게 바로 f함수가 될 거고요. 니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쵸? 이게 더 니은이 바로 G함수가, G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평균이 대칭 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은 같고, 그리고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얼마? 이게 4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어떤 양궁 선수가 표적지에 쓸 때 얻은 점수는 평균이 8점. 어떤 양궁 선수가 화살 한 발을, 그쵸? 표적지에 쓸 때 얻는 평균 점수는 8에, 그리고 표준 편차는 1.6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이룬다. 자, 그랬을 때, 화살을 10발을 쏘았대요. 자, 그러면 10발을 쏘는 애들은 어떠한 분포? 평균은 변화가 없지만, 어떻게 되나요? 1.6. 지금 표준 편차가 1.6이라 그랬기 때문에 분산은 1.6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누구로 1.6을 루트 10으로 이렇게 나눈 것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이 되어라. 자, 그럼 여러분 합계가 85점 이상이 되려면 하나의 평균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8.5 이상이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루트 10을 3.2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얼마예요? 2분의 1의 제곱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평균은 P, X는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8.5에서 얼마? 8을 뺀 다음에 3.2분의 1.6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2분의 1, 즉 0.5로 나눈 값,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위에도 0.5예요. 이거는 P, Z가 1 이상일 확률. 자,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어 있죠. 0부터 1까지가 지금 얼마예요? 0.34. 자, 그래서 0.5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분의 1에서 얼마를 빼자? 0.34를 빼자. 따라서 0.16.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요.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보시면 숫자가 111, 22, 333 이렇게 적혀 있어요. 8개의 공이 있는데 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해서 그쵸?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2x 더하기 시그마 x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뭐부터 계산을 해보냐. 자, 여러분 공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숫자 한번 볼게요.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1, 2,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각각의 나오는 확률이 다르죠. 1이 나오는 게 8분의 3, 2는 지금 8분의 2, 3은 8분의 3 해서 전체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xi, pi.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원래 2x의 기대값, 그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2x, 즉 m의 값은 얼마인가요? 지금 보시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 더하기 8분의 9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더해보면 얼마예요? 8분의 7에다가 9니까 16, 즉 2라는 값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평균은 똑같기 때문에 2일 거예요. 자, 그 다음 VX 계산을 해볼게요. 문제에서는 시그마 X를 물어보고 있는데 시그마 X 어차피 VX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VX를 계산을 해보면 먼저 제곱의 평균 얼마인가요?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 8분의 3 더하기 8분의 2, 4, 2, 8 다시 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더하기 8분의 9, 3, 27 따라서 얼마예요? 8분의 38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약분이 되나요? 2, 4, 19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VX는 4분의 19에서 얼마를 빼자? 2의 제곱, 즉 4분의 얼마예요? 2 제곱하면은 4죠. 16. 따라서 얼마다? 4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 X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세 개를 복원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얼마? 루트 3으로 나누게 되죠. 자, 그래서 시그마 X 반은 얼마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가 지금 나눠진 거예요? 세 개를 지금 했기 때문에 루트 N으로 나누는 작업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시그마가 지금 2분의 1의 값으로 자,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 얼마인가요? 2분의 5. 그래서 100 곱하기 2분의 5의 값이기 때문에 250이다. 자, 지금 6번 문제 그래서 표에서부터 쭈르륵 평균하고 분산 시그마 계산하는 과정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7번 보시면 모평균이 60이다. 자, 그래서 M이 60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러한 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모집단이 60이 있고요. 6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36인 집단이 있대요. 자, 그래서 그러한 집단은 평균이 60이고 자, 크기가 지금 36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시그마는 얼마예요? 6이죠. 이것을 다시 지금 크기가 36, 루트 씌우면은 6이죠. 자, 그래서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의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랬을 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양의 성수 P가 어떻게 된다? Z의 바가 어떠한 K보다 클 때가 0.18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때 뭘 계산하여라 P X 바고 K 더하기 60 자 이것의 값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기서 X 바를 표준화를 할게요. Z로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얘는 누구를 바를 따르는 거예요. X 바는 지금 아까 전에 이거 60의 1의 제곱을 따르는 이러한 변수예요. 자, 그래서 K 플러스 60에서 누구를 빼자? 평균은 60을 빼고 N 1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 P, Z가 어떻게 되어라? 없어지고 K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자, 7번 문제에서 위에 먼저 조건 있죠? 그쵸? Z의 절대값이 K보다 클 때의 확률값이 얼마다? 0.18이다. 자, 그래프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K가 크다. 그럼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이쪽 부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0.18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합친 부분이 그리고 하나의 값은 그럼 얼마겠어요? 각각 0.18을 2로 나누면 0.09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가 각자 이쪽이 0.09고요. 이쪽이 0.09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Z가 K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모든 구간. 그쵸? 지금 이 한쪽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전체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0.09만 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 1에서 전체는 1이니까 0.09를 빼서 얼마다? 0.91이라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7번 문제는 여러분 이 주어진 식의 조건하고 그래프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자, 시그마가 2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평균에 대한 일정한 신뢰도에, 그쵸? 일정한 신뢰도, 신뢰도는 같대요.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을 표본 평균을 이용을 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4일 때 표본의 크기가 9다. 자,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계산해요? 식을 보면은, 자, 2 곱하기 신뢰도 일정할 때의 상수값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래요? 표본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4일 때의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루트 n이 9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 2분의 1, 0.5. 그러면 2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자, 이랬을 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비슷한 문제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4에서 2분의 1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양변에 얼마가 곱해진 거예요? 8분의 1씩 똑같이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K는 건드리지 않는데요. 왜? 신뢰도를 일정하게 한다. K는 유지를 하는 거고요. 시그마도 건드리지 않고 N만, 그쵸? 이 루트 N자리만 건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루트 9분의 2에다가 얼마? 지금 8분의 1을 양변에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8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N의 값은 얼마다? 8의 제곱 곱하기 9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576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64 곱하기 9가 돼서 값을 3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신뢰 구간의 길이, 변수들의 이 관계에 따라서 푸는 것도 한 가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뽑았대요.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5%로 모평균, 이것도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거죠. 자, 그것을 L이라 그러고, 그쵸? 그럼 L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그쵸? 그리고 95%를 지금 보시면 0.47 올 때 상수 0에서부터 2까지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2라고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그래서 4분의, 시그마는 모르니까 시그마. 자, 이것을 l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l 프라임은 2 곱하기, 그리고 99% 신뢰 구간이죠? 자, 그래서 3이 되겠죠? 곱하기 n은 모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L'이 L보다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 작거나 같아져라. 이렇게 되겠죠? 2, 똑같이 나눠질 수 있고요. 시그마도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2 곱해지면 2분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따라서 루트 n분의 3이 누구보다, 여기 보시면 2하고 1만,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n의 값 얼마예요? 자, 제곱하시면은 36이라는 거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최소값은 36, 6분의 3일 때 딱 2분의 1로 정확히 작거나 같아질 거예요.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9번 문제, 8번하고 9번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고서는 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가 볼게요. 10번 보시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5인 집단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대요. 자, 크기가 n이고, 자, 그리고 모평균을 95% 신뢰도로 추정할 때, 여러분 이 식 x바 마이너스 m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이게 뭐예요? 얘가 바로
오차예요, 여러분. 그쵸? 표본하고 그리고 모평균하고의 차이. 저게 바로 오차라서 최대 오차의 식 어떻게 돼요? 우리 최대국 1.9 그 상수. 그쵸? 지금 보시면은 1.96이죠.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자, 이게 최대 오차의 값이 얼마? 1보다 작아지가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10범지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x바하고 m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실내 구간의 길이 계산을 할 때 왜 우리 m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x바 마이너스 그리고 x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최대 오차의 값이에요. 그렇죠? 이 여기 나오는 각각 m하고 그리고 x바의 차이 이만큼 붙어 있죠. 그렇죠? 이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95% 지금 보시면 1.96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값 1.96 곱하기 n분의 루트 n분의 그리고 시그마 5 이 값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n의 값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 식 계산을 하시면 97 2번이란 값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10번까지 해서 추정까지 우리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통계 파트는 여러분 조금 많이 개념부터 아니면 이런 수식 쓰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은 유형은 크게 이렇게 몇 가지 벗어나지를 않아요. 많이 활용도는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연습해 보시면서 쉽게 연습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